안녕하세요. 브이로그. 뭐 하냐고? 쑤! 얘 봐라, 얘 존나 XXX이네. 뭔데? 아, 진짜 개털이네. 야! 너 지금 뭐하니? 누구 몰래 남을 욕하는 뒷담화는 그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언어폭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뒷담화도 언어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제해 주십시오. 너 지금 뭐하니?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행위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으며 심하면 자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악플을 다는 행동을 그만해 주십시오. 야! 너 지금 뭐하니? 해킹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큰 심각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나 기타 기기를 해킹하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너 지금 뭐하냐? 씻다가. 어? 응? 아, 밟아. 응? 아, 누군가 개 때리는 행위는 신체적 폭력에 해당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씨 왜 이래? 아니도 왜 이렇게 추워? 저기 뭐야? 날씨가 왜 이래? 뭐야? 야! 아니야? 미안했지. 너 아까 신세를 때려줬어. 그래서 니를 옮겨줬어.
너 더럽게 먹었더라. 꿈이구나. 야! 뭘 멍때려. 빨리 밥 먹으러 가나. 점심 시간이야. 그래. 야! 이 노래지? 아니 쌉송이야. 빨리 와 돼지. 돼지 멸치. 왜 이리 요즘 따라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아까 꿈도 단순히 개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찝찝한데. 오우씨. 아 근데 왜 이렇게 춥냐. 어우. 오우씨 여름인데 말이 돼? 아까 운동장에서 여름인데도 급추워진 날씨를 느낀 후 점심시간 핸드폰을 들고 검색해봤는데 찾아보니 어제 꿈 내용들이 모두 기후변화의 후폭풍인 것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 누구야! 야 신호 좀! 따라서 나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다. 말을 못하나 본데? 야, 한 네가 불러봐. 야! 저 뭐야? 야! 어, 일어나 이 자식! 일단 내 계획은 동아리 만들기다.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동아리를 만드는 것. 이게 내 첫 번째 계획이다. 팀원은 두 구성으로 짰다. 브레인과 분위기 메이커로. 브레인은 평소에도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미니와 말을 잘하는 유노이다. 야, 무슨 일이야? 모르는 문제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 저 내한테 동아리 한번 물어볼래. 야, 이번에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 온대. 그거 들어가지 않나?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웬 동아리? 아, 야,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바쁘니까 빨리 좀 가. 기후변화 동아리인데? 야, 당장하지. 야, 너 그거 왜 이제야 만들고 난리야? 내가 그런 동아리가 얼마? 무슨 동아? 아, 그냥 일단 들어. 알았어.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급식 애들 다 먹으러 갔거든요, 지금. 분위기 메이커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우리 반에서 분위기 담당을 맡고 있는 일태이다. 아씨 왜 이렇게 안 꺼내줘요? 아 보이시죠 이거? 네, 최첨단 컴퓨터 이거. 제가 이거 3천만 원에 샀거든요. 아 이거 세팅이 좀 이상. 잘했어. 예. 아 저 후수들이 맞아요 진짜. 이때 7 정말 빠르죠 진짜. 아니. 야 네 티 어딘데? 아니, 이 지수 돌아봐. 이 어때요? 많이 어때? 에? 뒤요? 귀신이. 갑자기 동아리? 아, 게임이 더 좋은데? 야, 이 편지를 주기. 당연히 하지! 그렇게 친구들을 모으기에 성공했던 나는 이 친구들을 모두 도서관으로 불러보았다. 그래서 이 동아리는 목적이 뭔데? 목적? 내 목적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분리 수거 잘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회용 분사용 줄이고 대중교통 타고. 그래서 그거 하자고 우리를 모은 거였어? 그러게 우주야.
아니 네가 기후변화에 관심 많고 전문적인 거 잘 알겠는데 우리 네 명이서 기껏 모여서 한다는 일이 불리스워? 아 그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 또 거창한 일 없어? 이제 그 생각을 해봐야지. 어? 아니 그래서 너는 지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싶은 거야? 아니 나는 나로 인해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오! 야 그거 좀 멋진데? 그럼 일단 정부를 찌르자. 정부한테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면은 그래도 뭔가 해줄지 모르잖아. 야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니 정부를 찌를 거면은 뭐 청원이든 뭐라든 좀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제시를 해야지. 아니 왜 갑자기 무턱대고 정부를 찌르자고 난리야. 청원? 그래! 그거면 되지! 뭐! 한번 해보지 뭐! 아니 그렇게 우리는 청원도 해보고 아 이게 아니라니까? 아 다시 써봐, 다시 써봐. 여보세요? 네, 환경청입니다. 무슨 일이신가 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청에 신고를 해봤지만 각종 서류들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니 세상 좀 바꾼 게 이렇게 힘드냐? 아니 이거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 아 아무래도 그렇겠지. 절차상 문제도 복잡할 테고. TV에서 본 어른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아씨 너무 복잡해. 야 회의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 야, 나 유튜브 편집 미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편집하고 있어. 야, 그래서 아무리 동아리 회의 시간이 이건. 야, 잠만. 너 유튜브 한다고? 에? 나 유튜브 하는 거 몰랐어? 나 벌써 구독자 30만이야. 와, 이 유명스타네 이거. 봐봐, 이거 보이지? 얘들아, 우리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기후변화에 대한 영상 말이야. 오! 야! 그러면 영상 만들어서 일체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 되겠네? 야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인데? 야 내가 마침 어제 또 책을 하나 읽었거든? 그게 뭐냐면 유명치 상소라고 알아? 상소? 상소는 있잖아 조선시대의 신하가 왕에게 글로 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하는 제도이거든? 주로 업무 보고, 청원, 진정 등에서부터 감사의 표현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 오케이? 갑자기 조선시대? 너무 어려워졌는데? 아니 아이. 상소가 지금이랑 또 무슨 관련이 있는데? 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상소야. 단지 옛것을 현대의 것으로 재해석한 거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의 뜻을 같이 해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우리가 지금 청원을 글로 작성을 하긴 했지만 아직 사람은 많이 없잖아? 어? 사람들? 너 유튜브가 있잖아. 난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 바로 그거지.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게 돼서 1회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1회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 사람들에게도 시청을 할 수가 있어. 왜 이렇게 좋은 생각을 지금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 빨리 영상 찍으러 가자. 뭐 한번 해보지 뭐. 각자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영상을 찍어서 1T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기로 했다. 자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은 저희가 뭐였냐? 기후변화. 아 기후변화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들은 영상을 하나 둘씩 완성해 나왔고 결과만을 기다렸다. 반응 좀 봐야겠다. 아이씨 이것도 실패는 안 되는데. 야! 야, 일로 와봐. 뭐가? 지금 봐봐. 뭐야? 어? 이거 뭐야? 70만, 58만, 85만? 뭐야? 우리 대박 났다! 아, 우리 지금 대박! 야, 미친 건가? 뭐 미쳤어? 야, 청원 게시판에 청원 수도 올랐는데?
야, 우리가 해냈다고? 야, 미쳤다. 야, 우리가 해냈어. 여보세요? 아니, 이걸... 네? 환경청이라고요? 환경청에서도 우리의 영상을 봤는지 환경청에서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원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달려갔다. 우리 와서? 야, 걱정 말고 같이 해. 땡땡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어? 아, 땡땡중학교 학생님 오셨어요? 아, 이쪽으로 앉으세요. 언제 오시는지 궁금했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청원서와 영상을 잘 봤어요. 학생들이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기특하네요. 그래서 환경부에 원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장관님. 저희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1세기의 상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게 된 김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이 상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도록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차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상수의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 21세기의 상수의 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와 현재 상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의 개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금에게 글을 올리던지 또는 그 글이 상수의 개념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부분과 국정 현안에 대한 건의를 위해서 관료나 유생이 국왕에게 올린 문서였다고 하네요. 상소문 자체는 전부 한자로 적혀있지만 관료가 읽을 때는 일부를 빼고 한국어로 읽었다고 해요. 상소문을 확인한 왕들은 자신의 비단을 썼고 그 기록들이 승정 원일기 등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21세기의 상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제한,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이 21세기의 상수에 해당합니다. 국민제한은 기존의 국민청원과 비슷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앱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신고 앱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상소 절차와 현대의 상소 절차를 알아보고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의 상소에 해당하는 신문고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사는 고을의 수령에게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하여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관찰사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한양으로 가고 사원부에서 민원을 제출했다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신문고를 지키는 명사에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섯 번째로 확인증을 수령한 명사가 확인증을 발부한 관리소에 진짜 확인서를 발부한 것인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고가 수정이 들어가고 보고를 확인한 왕이 군부도사를 우금으로 파견해 사정을 듣게끔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신문고를 두드리셨다고 하네요. 때문에 사실상 일반 백성들이 신문고를 올리는 일은 꽤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현대의 상소에 해당하는 국민제한을 예를 들어 절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해서 방문, 우편, 팩스나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신문고에 제안이 제출되면 내용을 확인 후 제안을 처리할 부서로 분류합니다. 접수된 제안은 해당하는 각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채택, 불채택의 결과가 통보됩니다. 세 번째로, 채택 제안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응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론적인 절차만으로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시기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재 홈페이지를 통해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는 제안 항목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휴대전화로 실명인증했습니다. 각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이제 국가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목도 적어주시고 상세하게 민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면 처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네요. 알맞는 선택 기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민원 접수는 끝입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과정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상소에 대해서 알아봐 보았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의 상소에 대해 정확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영상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상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할 말 있어요!" 방송부 소개 가능하신가요? 저는 경포고등학교 방송부 소속 송윤서입니다. 안녕하세요. 10월 24일 아나운서 송윤서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동안 푹 쉬셨나요? 주말이 지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럼 혹시 예산 같은 건 어떠신가요? 또 방송부는 다른 동아리와 같은 예산으로 활동하는데 그 외 필요한 방송 기기들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매년 학기 말에만 추가 예산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막상 필요할 때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신입사원 아니 시간을 바꿔서 시간을 바꿔서 신입사원한테 대사 이제 나누는 얘기가 뭔데 그러면? 대사를 짜야지 이제 아 대사 영상에서 엄청 바빠 보이시던데 이건 방송부의 하루입니다. 아직 방송부에 대해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데요. 방송부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매년마다 만드시는 동아리가 아닌 학교 측에서 상설한 동아리라 학생회처럼 매년마다 유지가 되는 동아리입니다. 방송부가 가장 바쁜 시즌은 학기 말에 있는 행사 시즌입니다. 그 시즌을 제외하면 방송부가 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저희가 원해서 일을 안 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일반 동아리 같은 경우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1년짜리 계획을 학기 초에 기획해 주시지만 방송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활동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는 영상 편집을 할 때 자신이 구매한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또 추가로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물품들을 자신의 사비로 구매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 방송부에서 사용한 예산은 약 355만 6,350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예산을 몰랐었습니다. 방송부 담당 선생님께서 예산을 관리해 주시고 계시지만 저희에게 조금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희의 활동이 조금은 수월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송부 신입부원들에 대한 생각 같은 건 어떠신가요? 방송부는 면접으로 신입부원들을 뽑는데 면접 때 보던 친구들이 방송부 멋있잖아 재밌겠지?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방송부가 왜 1년 동안 놀기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 허무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꿈이 PD, 아나운서, 작가인 친구들인데 다양한 활동을 경험시켜주지 않는 건 이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학교는 학생의 꿈과 진로에 맞는 학문을 배울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처럼 저희 방송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저희 방송부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포고등학교 GBS가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에게 전달하는 영상입니다.